베테랑 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지코입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좀 배고프네요. 맛있다. 제가 맥주를 좋아하는데 한 잔하다가 얼굴이 다 빨개져가지고 수량 어떻게 되세요? 확인해 본 적은 없는데 소주는 한 병 겨우 마시지 않을까요? 네. 자주 드세요? 술이요? 네. 아니요, 술 자주 먹는 편이에요. 셀레브레이트 할 자리가 생기면 그런 자리를 하는 거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네. 호치민은 와보셨어요? 호치민 와봤어요. 두 번 정도 온 것 같아요. 네. 공연하러도 오고 예전에는 이제 블락빈 닐리리만보라는 곡 뮤직비디오 촬영을 베트남에서 했었거든요. 그때 처음으로 와봤어요. 시장도 가보고 먹거리들 파는 곳 많더라고요. 그런데 구경도 하고. 원래 좋아하세요, 베트남 음식? 거의 하루에 한, 네, 한 끼는 무조건 베트남 음식을 먹었어요.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. 새우 이렇게 구이하는 거랑 소금에 이렇게 해가지고 팟타이를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. 아까 공연도 잘 봤는데, 네, 팬들 열기가 어마어마하던데요. 뭔가 저는 좀 예상을 못해가지고 되게 신기했어요. 네. 팬 여러분들 많이 오셨더라고요. 네, 기분 좋은 당혹스러움을 느꼈죠. 아무튼 이렇게 멘트 좀 더 이렇게 해주시지. 다들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. 좀 옴니버스 형식의 페스티벌에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멘트를 하면 흐름이 깨진다라는 그런 좀 공식이 있어가지고 서서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지만 오늘도 그렇게 되더라고요. 다음부터는 멘트 좀 길게 해야겠다. 지난 혹시 뭐 공연이나 이런 계획이 있어요? 이제 월드 투어 할 때 꼭 베트남에도 들려가지고 콘서트를 진행해보고 싶어요. 이번 기회를 통해서 베트남 팬분들의 어떤 열기도 한번 확인했으니까 아, 이 정도면 정말 콘서트 할 때도 좋은 추억 만들어 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. 오늘 무대는 만족하셨어요? 대체로는 만족했는데 근데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은 늘 무대가 끝난 뒤에는 찾아오는 것 같아요. 어떠세요? 본인 스스로 평가는? 앨범한테 좀 후한 점수를 주고 싶어요. 저는 어쨌든 생각을 정리하고 그걸 옮겨담는 데 있어서 늘 아, 다 표현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거든요. 이번에는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이런 청자들에게 잘 전달한 것 같아서 그리고 그런 식의 피드백들을 많이 받고 있어서 좀 만족감이 생기더라고요. 이제껏 제가 발표해오던 결과물들과는 많이 결이 달랐죠. 그 앨범을 만들 시기 자체가 저의 생각들이 넘쳐 흐를 시기였거든요. 밝고 유쾌한 톤이 아니고 좀 더 진중하고 쓸쓸함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. 이게 일종의 대화거든요. 제가 말을 걸었고 그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대화가 성립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한결 마음이 진짜 가볍더라고요.